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질환인데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당뇨는 사실 그 질환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지만 당뇨로 인해서 찾아오는 합병증이 수십 가지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네.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 네? 국내 성인 실명 원인 1위로 꼽히는 당뇨망막병증이죠. 가장 흔한 합병증인데 실명까지 일으키는 거죠. 네. 우리 눈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얇은 혈관에 끈적끈적한 고혈당의 피가 계속해서 흐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끈적한 고혈당의 피가 우리 눈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뭐 터져서 계속 흘러가. 그러니까 눈 안에 피가 고이고 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끔찍하다. 터졌어요. 네. 자, 고혈당으로 인해서 높아진 혈압을 얇은 미세 혈관이 결국 견디지 못하면서 결국 터져버렸죠. 자, 이렇게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누출이 되면 망막 부종과 시세포의 손상을 일으켜서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눈 외에도 특별히 관리해야 할 곳이 또 있죠. 뭐예요? 바로 발인데요. 발! 네. 그 이유는 당뇨 환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합병증이죠. 당뇨병성 족부병증. 족부병증? 그래. 와. 이거 너무 주변에 많아. 일명 당뇨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당뇨발? 네. 어머. 이 당뇨로 인해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 또 상처가 쉽게 낫지 않아서 결국 썩어 들어가면서 어떡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당뇨발로 인해 무려 30초에 한 명씩 다리를 절단하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당뇨가 부르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바로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 질환입니다. 사망 원인 1위. 1위. 그만큼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와. 자, 당뇨로 인해서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진 아이고. 혈액은 노폐물과 뒤엉켜서 아이고. 혈관을 압박하고 손상시켜서 결국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희 알콩달콩에서 환절기에 들쭉 날쭉하기 쉬운 혈당을 확실하게 관리해줄 특별한 방법을 알아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날 자정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성진 소리?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웬일이셔? 장거리 배우러 오셨어? 활기 넘치는 이분이 당뇨를 극복한 주인공 박이자 씨입니다. 아라리가 난데 아니 제가 오늘 이 혈당 관리 고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네. 장구 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요 당뇨가 있어요. 이게 당화혈색소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8.3이나 됐었어요. 정상 수치가 5.7% 미만인 걸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아니 당화혈색소가 8.3 정도 나왔다고 하면 네. 미리 그 전에 좀 관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운동도 꾸준히 했고 제가 먹는 것도 열심히 잘 먹고 하니까 전혀 당뇨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무기력해지면서 마사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네. 평소 건강을 자부했던 박이자 씨. 특히 중년 이후 찾아온 당뇨는 그녀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쪽이요. 가족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에 바로 저 밑에 있는 남동생이 뇌출혈 쓰러졌어요, 여름에. 그때서부터는 진짜 제가 식단 관리, 운동 철저하게 관리 들어갔죠. 이 장구를 치면은요, 신나요, 신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진짜 혈당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건강 지키는 거죠. 당뇨 관리를 위해 시작한 장구. 이제는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모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덕분에 박이자 씨는 꾸준히 정상 수치의 혈당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와, 수치가 정상이 나왔어요. 이거 관리 진짜 평소에도 잘하고 계시나 봐요. 네, 제가 운동을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또 이거 장구뿐이 아니라 오랫동안 스포츠 댄스를 한 15년 했어요. 스포츠 댄스요? 네. 아니 어쩐지 아까 장구 치실 때 보니까 이 리듬감이 보통 리듬이 아니더라고요. 리듬을 예. 잘 타요. 댄스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신 것 같아. 네. 저도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배울 수 있나요? 예, 예, 배울 수 있어요. 뮤직 큐! 한번 해보실래요? 네. 다리를 약간 옆으로 다리. 벌리세요. 옆으로 오른발. 네. 하나, 둘, 셋, 넷. 붙이고, 오고. 하나, 둘. 당뇨 환자에겐 운동도 중요한 법. 매일 몸을 움직여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신나는 스포츠 댄스. 알콩 특파원도 어느 때보다 열심입니다. 와. 근데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들죠? 힘든데 확실히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거 10분 하잖아요? 네.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진짜 또 열심히 또 땀도 흘리고 이렇게 또 춤도 추고 하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어떻게 아셨죠, 제 마음을? 배고파! 그럼 맛있는 거 해드릴게. 배고픈 알콩 특파원을 위해 특별한 건강식단을 준비한 박이자 씨. 당뇨엔 식단이 중요한 만큼 평소 어떤 요리를 즐겨 먹을지 궁금한데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한 채소를 손질해주고 센 불에서 볶아주는데요. 여기에 두부면을 넣어 소스와 함께 간이 배도록 볶아줍니다. 언뜻 보기엔 잡채와 비슷한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지네요. 게다가 특별한 고기를 준비했다는 박이자 씨. 환절기에 무너지기 쉬운 건강을 잡기 위해서는 이만한 음식이 없다는데요. 잡내를 잡아주는 과정을 거친 뒤 구워주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어느새 건강한 음식으로 식탁을 꽉 채웠네요. 근데 지금 고기도 있어요. 네, 이 고기도 특별한 거예요. 그래요? 네. 무슨 고기인지 맞춰보실래요? 먹어보고 제가 그럴래요? 먹어볼까요? 네, 하나 드셔보세요.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완벽하죠? 소고기 같아요, 진짜. 아니. 무슨 고기지? 이거. 네. 되게 귀한 거예요, 이거. 염소고기예요. 네? 주인공이 특별히 준비한 고기는 바로 염소고기인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즐겨 먹는다고요. 면 대신 두부로, 기름진 고기 대신 염소 고기로 건강한 식단을 연구한 덕분에 당뇨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박이자 씨. 네요? 진짜 맛있죠? 네. 역시 괜히 건강 고수가 아니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밥도 네. 먹었으니까 또 건강한 고기 한번 마셔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흑염소 진액이에요. 흑염소 진액을 드시고 계셨어요? 네. 인슐린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 아까 염소고기 먹었잖아요. 네. 그 염소고기 먹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 그거 고기 계속 삶고 굽고 귀찮잖아요, 솔직히. 좋은 건 알지만. 그래서 요거 대신해서 염소 요거 진액을 마시니까 확실히 힘이 생기고 진짜 도움이 돼요. 흑염소 진액 속 핵심 성분인 아라키돈산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요. 와. 당뇨의 공포에서 벗어나 인생 2막을 시작한 박이자 씨. 앞으로도 쭉 건강하시길 바랄게요.